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입니다. 이번에 작업장에 냥이가 새끼 7마리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어봤어요. 꽃물이 7마리가 태어났는데 사람을 몇 번 안 봐서 그런지 첫 만남에 경계만 하고 도망을 가네요. 아직은 사람이 무서워서 근처에만 가도 열심히 포복해서 도망만 치네요. 느껴본 분만 아는 꼬무리들 솜털 느낌, 역시 장난이 아니네요. 본격적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밥과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어미냥인데 7개월 만에 새끼를 낳아버렸어요. 어미냥이 태어날 때 총 3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분양하고 이제 얘만 남았어요. 근데 경계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애기들이라서 건사료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엄청 잘 먹었어요. 애기들 색이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판배에서 나온 애들 같다 보이지가 않네요. 2-3일 정도 밥 주고 얼굴 익히고 나니까 경계하던 게 줄어가지고 만조도 가만히 있어요. 꼬물이 중에서 도랭이가 제일 가까워졌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